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성의 미친 독한 유튜버 천만전자입니다. 삼성에 점점 미쳐가는 것 같아요. 큰일입니다. 이거 삼성에 미치면은 약도 없어. 약도 없어요. 약도 없더라. 딱약 있다. 약은 시드. 시드가 약이야. 시드머니. 머니에 써야 돼. 그래야지 사지. 하나씩. 사는 재미가 그 유일한 낙인 것 같습니다. 아휴, 떨어지면은 한주 쓰고 또떠 떨어지면 한주 사고 옵니다. 1% 떨어지면 한 주, 2% 떨어지면 두 주, 3% 떨어지면 세 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응? 오르면은 가서 열심히 일하고, 또 가서 뭐 풀밭도 메고, 콩도 심고, 그러면 됩니다. 또 떨어지면 또 사고. 그러다 보면 시간 잘 가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시간을 이겨야 돼. 응? 시간에 지면은 절대 투자 안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지겹습니까? 어? 언제 올라가나? 언제 올라가나? 힘들어요. 뭐 기도한다고 됩니까 이게? 응?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저처럼 시간을 잘 활용하면서 하면은 재밌어요. 멘탈 관리도 잘하고 절대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 한다고 해서 주가 주식 투자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 보니까 뭐 박사학위 받고 있고 뭐 우리 교수님들도 계시겠지만은 한번 물어보세요. 응? 자기 뜻대로 주식이 되는지 절대 안 됩니다. 그냥 마음이 순수하고 어? 어떻게 심플하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 그냥 제가 이야기하는 대로 그냥 멘탈 관리 잘 하면서 차분하게 자기 맡은 바 임무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분들, 이런 분들이 잘해요. 주식 투자는. 그래서 제 말대로 한번 잘 따라해 보세요. 재밌습니다. 주식 투자 한번 하시다 보면 재밌어요. 그래서 재밌게 하자면 즐거운 투자, 재밌는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은 투자 오래 못해. 하다가 지쳐서 다 나갔다가 떨어져요. 삼성전자 장기 투자한 사람 몇명 없어. 찾아보면은. 다들 딴데 가가지고 뻘짓하다가 돈다 잃고 이제 와서 이제 삼성전자 들어와가지고 아 삼성이 좋더군요 이제 그런 소리 한다니까요. 딴데 가면 뭐 단타 치고 하는데 단타가 뭐내 뜻대로 되나? 한두 번딸수 있어요. 세 번, 네번 한번 해보십시오. 응? 그대로 멘탈 나가고 핏발립니다. 괜히 세력들한테 완전 그럼 빨대 꽂혀요. 절대 그러면 안 돼. 이제는 우리는 삼성전자 와가지고 이제 외인들 우리가 외인들 핏발아먹어야 돼요. 어?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들 삼성전자 투자 많이 해서 수량 많이 확보하시고 오늘 보니까 코스피는 이제 하락 마감을 했잖아요. 그래서 국내 기존 금리 인상 영향이 약간 미미하지만은 그래도 중국 증시 등 대내외의 그 불확실성 변수들이 이제 시장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해가지고 한 18.28포인트 내린 3128.53으로 장을 마쳤어요. 그 상승 출발하면서 막 강보합권에서 움직였던 우리 코스피였는데 장중에 한뭐 3159.37, 한 60까지 가지 않겠나 했는데 결국 다시 하락하더라고요. 하락 쭉 빠지대요. 보니까 또 오전에 그 한국은행 그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또 0.5에서 0.75로 인상했다는 소식에 코스피는 이제 3130선까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소폭 반등하면서 다시 상승할 듯 했지만 결국 오후에 다시 또 떨어져. 그래가지고 3120선도 아슬아슬하게 가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또 개인만 샀어. 개인만 4,402억 정도. 외국인 기관은 막 팔고. 그 금리 인상 후에 이제 미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이제 오르는 거야. 또막 올라요. 외국인 기관 차익 실현 매물은 또 확대되겠죠. 미 달러에 대한 그 원화 환율은 금통위 이후에 한 1170원대로 다시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그 금통위가 그 15개월 만에 금리를 인상을 했는데, 증시 전문가들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어느 정도 예고했던 내용이었다. 장기적으로는 증시 흐름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다. 뭐 그렇게 얘기는 하긴 합니다. 그 앞서서 그 이주열 그 한총 하는 총재죠. 이분이 이제 지난 5월에 금통위 이후에 6차례 금리 인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총재가 지난달 한 15일에 금통위 회의 직후에도 건전성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저금리가 장기간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한 거시건전성 그 규제가 한계가 있다. 그래서 금융 불균형 문제를 거시건전성 정책과 함께 이제 거시경제 여건이 이제 좀 허락하는 그 범위 안에서 통화 정상으로 대처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커졌다. 이렇게 언급을 했죠. 그 결론은 뭐냐? 사실상 금리 인상이야. 금리 인상. 금리 인상을 이제 예고한 거죠.
하여튼 이날 증시 하락에 큰 영향을 준게 누구냐? 중국과 홍콩이었다. 중국과 홍콩. 그래서 27일 날 미국에서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있는데 경계 심리가 커진 상황이었는데 그 중국 증시 약세 그리고 홍콩 증시 급락, 위안화 약세 압력 확대 등이 이제 코스피 지수의 하방 압력을 높인 것으로 판단한다. 이제 그렇게 이제 증권사에서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뭐 상해 종합지수도 한1% 정도 하락했고요. 홍콩도 한 1.5% 떨어졌죠. 그리고 오늘 뭐 시가총액 10대 종목은 다 설명했고요. 오늘 보니까 종목별로 보니까 NC소프트가 골 때렸어. 한15% 빠지는 거야. 웬만하면 게임에서 잘안 빠지는데 하루에만 한 12만 8천 원이 내려앉았는데 그 신작 그 블레이드 소울 2라고 있어요. 게임. 이게 출시 직후 기대가 완전 실망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다 52주 신저가를 경신해버립니다. 그 불소2는 NC소프트의 최대 기저작으로 이제 사전 예약에만 746만 명이 몰리면서 국내 최고 기록을 세웠는데 게임 내 과금 체계로 인해서 사용자들의 불만이 고조될 수 있다는 점이 투자 심리 약화에 영향을 준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훅 갔죠. 코스닥은 오늘 뭐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고요. 오늘도 보니까 개인만 샀습니다. 한 1,601억 정도 샀고 외국인 기관은 팔고 비트코인을 봤는데 비트코인은 한 5,500만 원대에서 거래되는 것 같고요. 일단은 뭐 계속 횡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일단 이렇고요. 지금 현재 그 유럽 증시를 보니까 현재 영국이 좀 빠지네요. 또0.3% 빠지고 있고 프랑스도 0.27% 좀 빠지고 있어요. 독일도 현재 0.52% 좀 빠지고 있다. 유럽이 다 빠지고 있어요, 지금. 아무래도 막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도 오늘 빠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필라 요즘 그래도 조금씩 상승 살아납니다. 꺾였더니 올라가요. 이때 떨어졌을 때 사신 분들이 아주 용자다, 용자. 다시 3,370인데, 과연 오늘 3,400을 찍느냐, 마느냐, 이제 간절히 궁금해요. 3,400. 좀 제발 좀 찍었으면 좋겠는데. 아, 불안합니다. 오늘 불안해요. 오늘 시장 지표를 보니까 이제 환율이 다시 또 올라가지고 1,170원 또 찍었습니다. 자꾸 이러니까 이제 외인들이 자꾸 매도를 때리는 것 같아요. 달러 일본엔도 110.09엔이고요. 유가도 좀 올랐어. 요즘 급등하네 갑자기. 68.36 달러고 지금 일본 그 엔화가 1,063원 46좀 올랐고요. 유로화도 한 1,378.32 많이 올랐죠. 유로화. 그리고 중국 엔화는 위안화는 180.66이고 휘발유가 빠지네요. 이제 한동안 그렇게 휘발유가 오르더니 이제 휘발유가 좀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금값도 좀 많이 빠졌습니다. 1,788.2달러. 국내 금값도 빠져가지고 67,184.6. 골드가 빠지고 있다. 일단은 환율이 오른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깜짝 놀랐어. 갑자기 1.2대였는데 갑자기 1.3대로 그냥 훅 뛰어버립니다. 1.3으로. 이렇게 갑자기 오르면 별로 안 좋은데 하여튼간 금리가 상당히 오늘 급하게 올라갔어요. 응? 1.356. 여기서 또 이제 1.3대에서 이제 박스권에서 한번 놀기를 기대해 보고요. 지금 선물을 보니까 다우 30이 이제 겨우 0.16%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S&P 500도 빠지고 있고 나스닥도 빠지고 있어요. 러셀도 현재 빠지고 있다. 지금 선물 빠지고 있고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독일도 빠지고 독일 많이 빠지네. 0.8, 프랑스 0.25, 영국도 0.15 빠지고 있고 유로도 0.34, 이탈리아 0.38. 현재 지금 유럽도 모두 하락세로 지금 가고 있다. 선물은 약간 좀 약세인데 계속 갈것 같아요. 오늘 좀 빠지는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아, 참, 갖고 노는 것 같아요. 처음에 아침에 뭐 갭상승 시작하더니, 올라갈 때 하더니 다시 쭉 빼더라고요. 빼가지고. 그러니까 아침에 이렇게 갑자기 올릴 때 이게 물리면 안 돼. 76,100원, 이런 때 물리면 안 된다고요. 물리지 말고, 오전 때에는 차분하게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기다려. 특별한 거 없으면 기다리다가 한번 어느 정도 안정화 되면은 그때 들어가서 뭐 한 주씩 하든지 하세요. 어중간하면 사지 마! 사지 말고 그냥 1% 빠지면 한 주, 2% 빠지면 두 주, 막 그렇게 사요. 뭘 많이 사서 뭐할 건데 갑자기. 앞으로 살일 많은데.
지금 당분간 주가는 그냥 흐름이 별로 안 좋아요. 약간 좀 보면 스윙으로 해가지고 캘것 때는 약간 또 횡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 오르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볼 때는 그냥 이렇게 지겨운 흐름으로 갈것 같아요. 조금씩 조금씩 한번 뭐 이벤트는 있겠지만은 아주 막 슈팅 그런 거는 거의 나오지는 또 않을 것 같다. 당분간 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너무 급하게 사지 마시고 그냥 한 주씩 한 주씩 사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시간도 잘 갑니다. 재미도 있고 즐기면서 투자해야지. 스트레스 받아 있으면 하면 안 돼요. 우선주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뭐 7900원 딱 찍더니 갑박이는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오늘 또 보니 7만전자 깨지는구나 하더라고요. 딱 깨지대 보니까. 그래서 69700원까지 갔는데 이때 69900원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이때 사면 돼. 한주 정도. 한1% 빠질 때 사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도 제가 좀 매주 샀지만은 여러분들은 많이 살 필요 없어. 그냥 한 주씩 사. 어? 한 주씩. 1% 빠지면 한 주만 사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살날 많습니다. 뭐 급하신 분들이 있지. 막돈 있는 분들은 그냥 막 시원하게 지르는 겁니다. 한천 주씩 사고 막 2,000 주씩 사는 분도 있어요. 응? 돈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는 거고 뭐좀 여유 있으면 100 주씩 살 수도 있죠. 하지만은 돈 없는 주린이 분들이나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그냥 느긋하게 하십시오. 느긋하게 하면서 삼성도 한번 구경도 해보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응? 공부도 하고 제 이야기도 듣고 하면서 하면 됩니다. 요즘과 저는 그래. 저는 솔직히 막돈 있으면 많이 사고 싶어요. 응? 저는 있으면 많이 사고 싶어. 지금 집 팔아서 사고 싶을 정도로 좀 많이 사고 싶습니다. 그 정도로 삼성전자에 미쳤거든. 삼성뽕을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지금 제가 좀 정신이 없습니다. 오직 삼성이 눈에 안 보여. 여러분들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은 이성을 찾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아, 그만큼 삼성전자가 좋아요. 좋고 괜찮은 기업이라고 저는 확신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삼성전자 믿고 잘 보면서 공부도 하시면서 하세요.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 좋은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여기 보면 댓글도 보면은 우리 구독자분 중에 참 훌륭한 분들 많아요. 변치 않는 분들, 변함없는 그런 우리 삼성에 대한 사랑 참잘 보고 있습니다. 항상 그 마음이 변치 않았으면 좋겠어. 제가 했잖아. 그럼 배신은 죽음이야. 어딜 배신해? 배신하기는 쪽팔리게 하는 거죠. 의리로 가라, 의리로. 부부 사이도 그렇잖아. 의리야, 의리. 응? 의리. 응? 여러분들도 의리 있는 구독자, 의리 있는 주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할게요.